시카고 한국 전통 예술원은 2013년에 창립된 글로벌 풍문 인스티튜트가 확대 발전된 비영리 단체로 우리 전통 문화 유산을 한인 2세에게 계승하고 미국 주류 사회에 보급하며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한국 전통 예술원은 현재 국악 전문가 5명을 한국에서 초청해 소리빛 청소년 단원들과 놀이빛 성인 단원들에게 풍물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소속 청소년 풍물단 소리빛은 현재 초등학교에서 고등학년까지 단원 2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아시안 문화유산의 달 축제, WCIU 아침 뉴스 방송, 시카고 국제 자매도시 축제, 아시안 설잔치 행사 등에 참여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2014년과 2017년에는 한국 전통 예술 경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 문화 유산의 달을 기념해 일리노이 주지사가 수여하는 이머징 리더스 상도 받았습니다. 예술원은 매년 리듬 커넥션스 콘서트를 통해 한국 전통 풍물과 서양 음악을 접목하는 콜라보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학의 간졸, 일레스틱 아트 인 시카고, 콘스텔레이션, 미시건 애나버의 맨델스존 극장 등에서 공연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매해 8월 광복절 기념 행사인 프로젝트 얼시구를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개최해왔습니다. 지역 풍물 팀들뿐만 아니라 아시안 타악 팀들과 함께 Beyond Culture, Generation and Border를 주제로 세계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엔 드럼 페스티벌로 진화해 더욱 풍성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예술원은 다양한 공연을 기획해왔습니다. 금요 국악음악회 시리즈를 통해 상주 국악 전문가들의 풍물 작품뿐만 아니라 전통 기악 작품, 중국 지터 연주와 몽고 배음 창법 연주 등 아시안 전통 음악도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탈북동포 후원음악회를 통해 가야금과 장구의 콜라보, 무속장단 작품, 기악 합주 작품 등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인스파이어드 코리아 공연에선 풍물과 한국 전통춤의 콜라보 작품도 선보였습니다. 아울러 여름엔 야외 음악회를 주관해 멋과 흥이 넘치는 밤을 장식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커뮤니티에 풍물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티븐슨, 뉴트리어, 똘톤 등 고등학교, 놀던 일리노이, 노스웨스턴, 인디애나, 위스콘신 오시코시 등의 대학교, 그레이스, 갈보리, 세인트폴, 위스콘신 밀워키 등의 한국 학교, 버논힐과 시카고의 알바니 팍 차이나타운 등 국립도서관에서 풍물 워크샵과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캠프 프라이드 등 입양아 행사에서도 풍물을 지도하며 보급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한국 전통 예술원은 지난해 가을 어반 게이트웨이 투어 공연단으로 선정돼 20개 시카고 공립학교 7천여 학생들 앞에서 30회 이상 공연했습니다. 최근 아이오와, 위스콘신, 미시건, 켄터키, 인디애나 등지에서의 중서부 지역 순회 공연 또한 확대되고 있는 활동상입니다. 시카고 한국 전통 예술원은 시카고뿐만 아니라 미 중서부 지역에서 매년 70회 이상의 공연과 워크샵을 통해 2만 명 이상의 관객에게 한국 전통 문화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시카고 한국 전통 예술원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